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계명, 그러니까 오늘의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바로 10계명 사랑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단편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그 인간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뭐 이래서 사는 것 같고 저래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역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 그리고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환산될 수 있는 것들을 가치로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가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는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제자는 스승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죠. 또 인간은 기독교 경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죠. 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쁘기도 한 겁니다. 기쁨은 결국 사랑이 채워진 공간 안에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해서 남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지 않고 싸늘히 식어져 버렸어.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랑의 고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리하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해 희망을 갖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해 2월에 그 트르기에에서 이게 지진이 발생했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5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구조팀이 이렇게 파견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조활동을 했죠. 그 무려 8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집이 붕괴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깔려서 목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온몸이 부서진 한 젊은 그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성이 보니까 마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온몸을 구부리고 그렇게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생존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싸늘히 식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생명의 기운이 떠난 그런 후였죠. 그래서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구조팀 중에 한 분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젊은 여성의 그 자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성이 뭔가를 끌어안고 이렇게 움크려 있는 것 같아서 팔을 펴보니까 거기에 이 꽃무늬로 된 담요 안에 3개월 된 아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꽃무늬 그 담요를 펼쳐보니까 거기서 이 휴대폰이 발견이 됐는데 이 휴대폰에 아마도 이 엄마가 사망 직전에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그 유언의 메시지를 흔적으로 남긴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었냐면 이런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만일 살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했음을 꼭 기억해다오. 자, 그 문자를 보고요. 구조팀들이 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사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많이 배우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어머니의 흉내낼 수 없는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한 거고 오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또 저 자신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성직자로 살면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본 적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별로 이렇게 유효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계명은 사랑의 매뉴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매뉴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 이런저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그게 자꾸 또 인재로 해서 더 많은 생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면은 사실은 살릴 수 있었는데 매뉴얼은 있는데 매뉴얼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에도 이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그냥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다 사랑하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언약도 하고 서약도 하고 결혼 예식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서 결혼한 부부들의 반 이상이 이렇게 원수지간이 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매뉴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가 됐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됐든 또는 교관의 관계가 됐든 직장 동료의 관계가 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사랑의 매뉴얼을 잃어버려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풍요를 구가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고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십계명은 조목조목 거기에 관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만 살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 경전은 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이런 계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다 도합 합치면 무려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을 10가지 계명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한 건데 바로 이 계명, 이 계명, 613개의 계명이 바로 10개의 계명으로 축약이 되고 이 10개의 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이 계명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그 매뉴얼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까요? 바로 부모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결국 이것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요. 다 부모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남의 거 탐하고 어떻게 진실이 아닌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살인도 하고요. 남의 거 도둑질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도 하고요. 사랑 없는 까닭에 남의 거 탐도 내고요. 자, 결국은 이게 사랑의 부재로부터 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법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법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이 십계명을 벗어난 법들이 있나요? 결국은 그 수없이 많은 계명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열 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구약이 말하는 십계명의 이 사랑을 이제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잡아서 613개의 계명이 10계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10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2계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렇죠?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자, 2계명입니다. 이 2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 결국 사랑이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오신 사랑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 그 수많은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죽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고 주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멋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간증이고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100% 뒤집어진 것은 결국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책망이나 채찍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이 1950년대에 미국의 한 시립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신지체하고 그리고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균이 인펙션이 돼가지고 두 눈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던 중에 그 병원의 간호사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은퇴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메이 램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메이 램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도움을 청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흔쾌히 당시 이 메이 램키가 나이가 52세였었는데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취할 수도 없고요. 거의 식물인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음식을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스스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튜브로 해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돌이 되는 그때에 겨우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여전히 식물인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메이 램키가 이 아이를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9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겨우 손가락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그리고 12세가 되었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15세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이 아이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럴 때 이 메이 램키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품고 이 아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밤인데 이 메이 램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에서 현란한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디오를 이걸 끄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나? 그 일어나가지고 라디오를 찾는데 이 라디오 소리가 아닌 거예요. 1층에 내려가 보니까 레슬리 램키라고 하는 이 아이가 뇌성마비였고 정신지체하였고 두 눈 볼 수 없고 식물인간으로 살아왔던 이 아이가 말이죠.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 1번을 현란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한 번도 정식으로 음악을 가르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전문가에게 의뢰해보니까 이 아이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질병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가진 아이들 중에 가끔 이런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한번 음악을 들으면 그 어떤 음악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악보를 다 기억하고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는 이런 천재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데 이 바로 레슬리 램키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놀라운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된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메이 램키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이 사랑과 기도가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을 기사화했던 그 기사 헤드라인 제목이 바로 뭐냐면 메이 램키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화돼서 세상에 이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요. 사랑이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고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이 채워지면요 거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놀라운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환되어야 될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십계명, 오늘의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에 잊혀진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사랑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주제로 12번의 십계명 묵상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유익했다고 한다면 또 많은 이들에게 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